동현이 형 대박이었다. 야 동현이 형 진짜 싫어하거든. 맞아. 동현이 진짜 싫어해. 동현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우리 웃을 준비해도 되는 거야? 아무 싫다. 아무 싫다. 이게 뭐야? 아우 진짜. 멋있어. 아니야 이거는. 아니야. 딱이야. 아이고. 아, 형 이건 너무했다 형. 아 이런 느낌을 원래 내시고 싶었던 거구나. 이거 너무 탈탄 것 같기도 하고. 모자 때문에 몸 좋은 아줌마 같아. 아니 모자 뺐다고 생각해봐. 괜찮지 않아요? 모자 빼면 괜찮지. 야 이거 없으면 큰일 나 지금. 너 보여줄까? 너 잡아봐. 일로 와봐. 여보? 와 탈출 안 해요? 이거 봐. 일로 와봐. 이거 보여줘? 너무 좋아. 그거를 보여줘야지. 아니 뭐야? 이게 나오잖아. 그게 좋아. 나걸 이게 나오잖아. 어이 좋아. 아, 눈에 부릅뜨니네 부릅뜨니. 화가 많이 났네. 아 진짜 나온다. 어 좋아. 어 이거 봐봐. 잘 나온다. 오케이. 계속 나고 있어. 조용히. 아 이거 아무나 못해. 아무나 못해. 이게 나는 좀 작아. 근데 너는 일부러 커. 일부러 커가 뭐예요? 그게 자기 의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키우고 작게 하게 할 수 있는 게 근육이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여기 근육을 네. 키울 수가 없어요, 형님. 일부러 커. 이게 반성을 위해서 좀 커. 만지면 더 커져. 아이고. 아 진짜 형. 한국 방송. 아 그래? 아 그렇구나. 형도 패션이. 아, 근데 무다 보니까 좀 그래. 그런다. 되게 괜찮아. 해볼 때 아주 좋아, 아주 좋아. 느낌 있어. 맞아. 예뻐. 이거 어떻게 입고 다녀? 사실 못 입죠. 이거는 매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형, 근데 이거 길에서 입을 수 있어요, 이렇게? 너도 이렇게 가면 입을 수 있어. 형이? 길에서 어떻게 입어? 아니, 근데 이렇게 입어도 만약에 일본 가도 그냥 괜찮아. 근데 일본은 괜찮지. 예를 들어서 패션쇼 같은 거 가면 이렇게 다 입어. 아, 그건 유럽에서. 거기선 그렇지. 길에서 입는 거. 내가 그러면 입고 올게. 너랑 똑같이 입고 올게. 내가 그러면 입고 올게. 너랑 똑같이 입고 올게, 한번. 일단 입고 올게. 오, 입으러 간다. 나는 솔직히 어울리실 것 같아. 예. 직접 입으시면 멋있을 것 같아. 자, 갈게. 네. 오. 왜? 잘 어울려? 오. 너무 잘 어울려. 내가 입으면 이렇게 된다니까. 같은 옷이에요? 아, 그 일부러 이렇게. 룸이 패션이야. 안 나오네. 나는 작아. 눈을 감고 있네. 좀 짧아야 짧은 옷이 있거든. 너무 작네. 바지가 더 짧으면 어울리겠다. 너무 작 이렇게. 허벅지 미쳤네. 와. 형, 액세서리 다 빼요. 액세서리 때문에 입어보이는 걸 수 있잖아요. 아니, 액세서리.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게 느낌이잖아, 느낌. 액세서리 이거 한번 해볼래? 왜요? 이거 한번 나도 근데 약간 타고난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바이브가. 왜요? 이거 하면 나도 이제 느낌이 있지, 이렇게. 없어. 아줌마 같다, 야. 동현이는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네. 낚시하러 간 거. 동현이 형은 모아이 석상 같다. 튜브 빌려준 아저씨였지. 진짜 같은 옷인데, 그치?